자, 여러분 제가 이거를 꽤나 했어요. 꽤나 했고 지금 팀 레벨 20이고 그리고 아이코닉도 4개에 사우라 레전드에 리베로만 지금 그냥 버프캐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리셀을 하면 봐봐 이게 리셀을 빨리 하는 법을 먼저 알려줄 건데 이게 리셀가 성립이 안 돼요. 왜 이게 리셀가 성립이 안 되냐면 주는 자원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튜토리얼 5 뽑하고 그리고 티켓 뽑하고 그리고 10뽑을 두 번 돌릴 수가 있어요. 이걸로 리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초반에 여기서 뭐 오이카나 카게아마를 데리고 간다 이건 완전히 무리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전으로 밀어야 되거든요. 근데 나는 본계가 그래도 뽑기가 잘 돼서 히나타가 2성이고 그리고 다나타가 있고 이와이즈미 있고 그리고 사와무라 그 레전드 받고 그리고 이누오카가 있어가지고 네코마 이누오카 이걸 전방에 박아놓고 하니까 그냥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일단은 5분만에도 리셋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5분만에 리셋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줄게요. 근데 이게 지금 게스트 계정이라 사전 예약 보상을 줄란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빨리 리셋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로 가서 랭커를 좀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 빨리 해야 돼요. 이게 나중에는 오토가 풀리는데 튜토리얼에서는 오토가 안 풀려요. 그래서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귀찮지만 해야 한다. 참고하시고 빨리 가겠습니다. 아 근데 니시노야 레전드는 너무 노가다라서 조각이 70개인데 그걸 어떻게 얻어? 쉽지 않죠? 자 갑니다. 자 빨리 갈게요. 빨리 지금 본계가 그래도 5스테이지까지 밀어서 저 지금 다태공고 스테이지거든요.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. 후반에는 귀찮지만 손 컨트롤 해야 됩니다.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자 여기서 주는 좀 뭐 이게 있거든요. 해당 등록 보상 게스트도 주네요. 개꿀이죠. 그러면 우리가 10법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튜토리얼 뽑기에서 좋은 거 안 나와요. 근데 이 뽑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리셀을 돌려도 소용없다고 하는 게 뽑기를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. 이거 봐요. 초반 튜토리얼 뽑기에서는 또 좋은 걸 안 준단 말이에요. 자,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. 자, 빠르게 리셋 갑니다. 결국 리셋가 뽑기라는 거죠. 아, 근데 이거 사전 예약 이 고상도 좀 띠띠하네. 오. 저 감독, 아오바 조사의 감독이죠. 페인트 받았어요. 버프 히나타의 스킬 받았죠. 자, 이거 받으니까 5300개가 됐어요. 그쵸? 5300개가 됐으면 일단 뽑기 한 번이 가능해졌어요. 자, 뽑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서 1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1뽑이 가능하니까 그 1뽑을 싹 하고요. 자, 요거 싹 받아주고 자, 띠띠하죠. 그리고 스킬 조각 무료 뽑기 매일 할 수 있습니다. 스킬 조각 무료 뽑기요. 자, 이것도 빠이빠이 해주고요. 사실 다 잔챙이 캐릭터죠. 자, 안 나오죠. 자, 이제 여기서 프리미엄 뽑기 갑니다. 여기서 뭘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. 여기 두 번 뽑기에서 아이코닉이 두 개 이상 나와주지 않으면 이 계정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피오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? 생각보다 이거 게임 인기가 너무 없어갖고.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주는가 중요해. 여기서 중간에 한 두 명 정도 빨강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, 와, 최악이죠. 뽑기 확률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. 이게 뭔가요, 이게? 이러면 안 됩니다, 이러면. 자, 스키프. 자, 이제 뽑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죠. 과연 이 계정의 운명은. 아, 시라토리자 나왔으면 좋겠다. 우시지만 나오면 진짜
섭 캐리 할 수 있는데. 뱃살 이제 각 나오죠. 아 맞다, 도움말보기.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, 도움말보기. 아 개꿀이었다. 야 도움말보기 개꿀이었다. 어우 채팅으로 막 다들 싸우네. 도움말보기 이제 운명이 결정됩니다. 아 여기서 쇼부 봐야 돼. 여기서 쇼부를 못 보면 노답입니다. 아 이게 뽑기가 좋은 각이면 초반에 할 때 막 보라색 빛이 막 떠요. 저 터치 저 부분에 문에서부터 막 난리가 나요. 근데 이거 지금 띠띠한 거죠 이거. 몇 놈이나 바뀌겠습니까 이거. 아 확률 극각이라니까 진짜. 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네. 자, 여러분 이렇게 리셀 하나 옵니다. 이렇게 해서 아이코닉이 두 개 이상 뜨지 않으면 여러분 또 리셀 하는 거예요. 이렇게 1-4까지 밀고 보상 쫙 받고 해가지고 두 번 하는 겁니다. 두 번 뽑기 두 번. 이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. 자 이거 버리겠습니다. 이게 저 아 띠띠하네 확률 정말 띠띠합니다. 자 여러분 본계로 오겠습니다. 자 리셋하는 법은 충분히 잘 가르쳐 드렸어요. 어우 정말 띠띠하네 이거. 가자.